이번 리딩은 민주당 거를 읽어드릴게요. 라이브 하니까 딱 좋은 게 제가 업로딩을 하지 않아도 그냥 다 올라가니까 그게 하나 좋더군요. 걱정은 그거예요. 민주당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견제를 많이 할수 있는데 이건 이제 국회의원에서 선거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대통령도 뺏기고 국회의원도 뺏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기회를 다 놓쳤어요. 검찰개혁도 했어야 되고 대통령 4년제로도 바꿨어야 되고 언론개혁도 했어야 돼요. 문기적, 문기적, 문기적 똥들만 싸다가 다 끝났어요. 결국은 대통령 자리까지 뺏겼어요. 일하는 사람은 딱 그냥 정해져 있어요, 보면은. 민주당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들. 민주당도 썩 좋지 않아요. 이 국힘당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도, 오히려. 민주당의 근간이 다 흔들렸어요, 여기도 역시.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이랬죠. 그래서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그 의견들을 막 내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은 카드가. 똑같은 자리에 국힘당과 똑같이 나왔어요. 서로가 이제 쇄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서로 간의 가치관 때문에 조금 다시 옛날식으로, 옛날식인 게 뭘까? 서로가 화합을 하게 돼요, 화합을. 자기네가 잘못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화합을 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하게 되고, 윤석열 쪽이 다 가질 수가 없게끔 뭘 이렇게 성공을 하나를 하게 돼요. 여기도 별로야. 그런데 힘들어요, 이쪽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의심들을 하게 되고, 이게 우리가 할수 있을까? 걱정들을 막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뒤에서 이 뒤에서 수작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갈라져요, 여기도. 뒤에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협잡질을 해요, 협잡질을. 이거는 뭐 이재명 지사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민주당일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돼요, 당분간.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국민들로부터. 내부에서도 시끄럽고, 안에서, 밖에서도 시끄럽고, 이렇게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힘당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쪽은 이겼잖아요. 이쪽은 졌고. 그런데도 리딩이 그쪽이 100번 더 나빠요. 여기에 좀 반동분자들이 있어요. 민주당에도 반동분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순순히 도와줄까 글쎄.
서로 간에 이 지금 이 사람들이 결정을 못했어요. 뭔가를 결정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깨달아서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스스로 이 국힘당과의 윤석열이 만만치 않다는 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건지 그렇게 돼요. 이쪽도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쪽도 역시. 그리고 서로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앉아 있어요. 여기는 또 자기만 잘난 척 하려고 그러고 자기만 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항상 껴요. 어디든지. 그래서 뒤에서 말도 못하게 뒤에서 막 쑥덕거리고 이러는 이런 소문, 스캔들 이런 걸로 시끄럽게 돼요. 이 사람들도 너무너무 끼리끼리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따돌려요. 사람을 따돌리고 국민들에게서도 좀 내쳐질 수가 있어요. 약간. 아니면은 좀 자숙의 시간을 갖게 돼요. 자숙의 시간. 자숙의 시간을 갖게 되고 무언가 누군가가 민주당 안에서 비밀스럽게 좀 선동질을 한다든지 반대하는 이런 파들이 어떤 짓거리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 선거에도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더 해코지를 하면 했지. 민주당, 국힘당 둘 다 막상막하네요. 진짜. 막상막하. 제가 이걸 봤으니까 짧은 지금 6분, 7분이거든요. 그럼 한 사람 리딩을 제가 더 할 수 있어요. 짧게 문재인 대통령 리딩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퇴임이잖아요. 곧. 그러니까 리딩을 한번 짧게 할게요. 짧게. 제가 샤프를 많이 했어요.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다시 샤프. 어쩌면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국힘당 리딩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게 시끄럽다는 소리예요. 좋은 리딩이 아니에요.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죠. 큰 인생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 그런데 그 과연 쉽기만 할까요? 이 사람이 누구지? 킹 오브 페너클스? 아, 이건 이낙연 씨예요. 이거 이낙연 씨. 이낙연 씨고 둘이 한다. 아마 크게 그때 먼저 리딩해도 크게 실망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상처. 상처를 입게 돼요. 잘 수습을 못하는 일 때문에 상처를 입게 돼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누군가와 부딪혀야 되는 일도 생기고 누군가에게서 배신도 당하고 내쳐져요. 내쳐지게 돼요. 그때랑 리딩이 지금은 조금 더 낫지만 그렇다고 볼 수도 없어요. 무언가 크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실망을 크게 하는 일이 생겨요. 한 번 더 볼게요. 짧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앞으로는 점성학만 올릴까 그랬는데
그게 뭔 일이야? 이번 리딩은 더 안 좋아요. 누군가와의 갈등이 생겨요. 갈등.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아마 엄청난 공격이 들어와요. 엄청난 공격. 반대파에서. 이제는 나는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반대파에서 공격도 들어오고 이 사람이 건강도 나빠지고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입지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데 주변에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일도 생겨요. 이분도.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의 시작이 될 거예요. 퇴임하는 순간부터.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먼저 리딩보다 더 나빠요. 제일 먼저 제가 몇 주 전에 읽었던 거랑 비슷해요.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여간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계속 갈구칠 거예요. 검찰 쪽에서 건드리든지. 하여간 지금은 검찰 왕국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소원대로 제 리딩 읽는 분 말고 나머지 그 떨거지들. 검찰 왕국 됐으니까 그 검찰로 피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윤석열이가. 그런데도 뽑아줬잖아요.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렇게 시끄러울 때는 좀 안정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더 시끄럽게 되는 문제를 만들어서 스스로 주역불러 화약을 쥐고 들어간 거예요. 반쪽 국민들이. 겪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겪어야지. 여기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리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